자, 전체 설명 들어갈게요. 이 곡은 원래 기타가 두 대죠. 밴드 음악이라 한 대가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하면 한 대가 일렉 기타가 네,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. 자, 이 부분은 로우 프렛 쪽에서 해결을 하시려면은 G코드 안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찾으셔야 돼요. 식으로 울림을 끊지 마시고 G코드의 근음을 엄지로 잡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르페지오 하시면서 자 라에서 C까지 이렇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시 라 그 다음에 솔라 자 이 상태에서 라 음을 끊지 마시고요. 여기서 F샵 근음만 잡아주시면 바로 D코드가 되죠. 여기서 또 그 다음에 C코드에서는 이렇게만 잡으시고 근음 다음에 이렇게 얼터드 베이스를 해머링으로 해주세요. 그 다음에 D코드 부분에서는 자 이 부분 C, 도, 미를 살렸죠. 자 타브를 좀 참조하시고요. 그리고 혹은 이런 식으로 약간 블루지한 느낌으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블루지한 느낌이 나고 좋겠죠. 자, 인트로 끝나고 나오는 코드들은 모두 간단한 코드들이고요. 자, 아르페지오 패턴도 특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될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중간에 베이스런 조심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마디에 두 코드죠. 코드로 넣어주시고 자 인터루드도 인트로랑 똑같이 반복을 하시고요. 이제 C 부분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코드만 살짝 바뀌고 편하신 대로 아르페지오 패턴을 넣어주세요. 자 이 부분에 인터루드 중간에 두 번째 간주도 똑같죠. 자, 아우트로도 똑같이 가시다가 마지막은 원래 코드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